계절 여행.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어떤 분과 1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건지 예. 스스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혹시 어머니랑 여행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단둘이? 네. 오, 맞네요. 저는 이제거든요. 김두리 씨 없는 데 막 갔다 와주시는 거 같아요. 라이벌 것 때문에. 제발 한 분이라도 유튜브를 좀 이렇게 너그럽게. 안녕하세요. 아, 없어요. 저 크게 왔대. 네, 네. 그러시는 거 보니까. 정말로 갔다 오신 거죠? 네. 아, 사실 엄마랑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한 관계기는 한데 모든 뭐 모녀 관계가 그렇겠지만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는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었는데 사실 경제난에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.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힘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가족 여행, 뭐 외식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. 항상 힘들었었던 엄마를 보면서 참 미안했었고 또 엄마는 또 반대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 애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 속상해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는 항상 뭐 힘들어도 여진아 이거 살래? 이거 살래? 항상 물어보시면은 저는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중에 돈 있으면 사줘 그랬었던 거예요. 어느 날 한번 이제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. 집에서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조금 많이 취하신 거예요.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시길래 아 엄마 속이 아프실까 봐 제가 약국 가서 약을 사다 드렸어요.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제 뺨을 빡 때리시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. 너무 속상하니까. 애가 애답지 않고 너는 왜 가서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. 원래 언제쯤...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가게 됐는데 근데 또 불행하게도 한국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거를 그냥 다 잃게 돼서 저희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. 트레일러 같은 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면 되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되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밑바닥을 봐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때 어머니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낙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. 그냥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그냥 의욕이 없어요. 서로 따로 산 거예요, 그냥. 정신 자체가. 네.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사실 저라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 사춘기니까 내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되게 고민하게 된 거야.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싶은 거죠, 사실. 그래서 아이씨,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못 사는 집 애들 몰라, 뱃째 그러고서는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길로에 생겼는데 그때 딱 엄마 얼굴이 스치면서 아 나까지 내려놓고 망가지면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학교를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일하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하고 또 무슨 일식집 그리고 뭐 통닭집 그런 데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엄마를 먹여 살리기를 시작을 했죠. 언제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시고 아들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. 네. 제가 유진 씨 이미지만 보면 그죠. 외국에서 참 사랑받으면서 참 풍요롭게 여유롭게 넉넉하게. 진짜로.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애도 많아요. 네. 그러네요. 아니 그럼 어떻게 연예계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? 사실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루트가 없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모델이나 미스코리아를 통해 이제 많이 전업을 하시잖아요. 예. 근데 제 마스크가 미스코리아는 안 되고 키는 크니까 슈퍼모델이나 해보자. 네, 그랬는데 해외 본선을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일하던 통닭집 사장님이 네. 손을 잡고 한번 나가봐라 그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분은 제가 되면은 홍보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